네, 오마이TV 팥짱 총선 생중계 오장박이 간다. 여러분들 지금 개표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정의당의 김종대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또 19대 국회의원인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말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재밌어요. 생방송의 묘미예요. 네. 오마이에서만 가능한. 그렇지. 예. 아니, 안경테를 바꾸셨네. 아, 예. 안경점 주인이 문재인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똑같이 만드는. 그 안경 비싼 건데 똑같은 안경은. 아, 그래요? 예. 이것도 좀 비싸요. 짝퉁 아니야? 그런데 경선 때 안경 갈았으면 조금 표가 더 나왔을 거예요. 진작 갈걸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사실은. 경쟁 후보들이 들으면 이거 속상한 얘기거든요. 속상한, 예. 왜 안경 얘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안경으로 바꾸신 것 같아서 우린 또 발견 즉시 또 지적을 해야 되잖아. 예. 아, 예. 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고정 코너로 그렇습니다. 김종대 뭡니까? 이제 의원입니까? 의원님? 예정자. 예정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오면 제가 항상 고정 프로 할 때 안에 앉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와. 모든 사람들이 다 김종대가 네. 이제 여기 앉아야 되니까 밖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역시 떠오르는 권력과 이게 지는 해와 이게 차이점이 네.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글쎄 조금 미안한데 이게 현실이니까. 네. 네. 그런데 아니, 뭐 어쨌든 우리 김광진 의원 참 애쓰셨는데 저한테 편지가 많이 왔어요. 뭐라고요? 이메일도 오고 김광진 의원하고 같이 국방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재선에도 국방위 안 간다니까요. 그 지역구 내려가더니 사람이 바뀌어서 올라갔어.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같이 국방위 하면 국방장관 쫄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국방부는 자료 제출하느라고 일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국방개혁 똑바로 할 수 있었는데 김광진 의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판세 분석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출구조사 나온 거를 쭉 보면 새누리당 예상 의석이 과반수가 못 넘는 걸로 당초 160석, 뭐 본인들은 뭐 180석까지도 내다봤었는데 그렇습니다. 150석이 안 넘는 걸로 지금 출구조사 나왔습니다. 물론 이 출구조사가 다 맞다,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21에서 143. 121에서 143.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초 예석 의석이 100석 미만이었는데 훌쩍 넘었어요. 120석까지도 내다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정의당은 5, 6석. 예, 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방송사는 4 내지 7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구 둘이 저기 노회찬 심상정 두 분이 굉장히 지금 우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4석은 너무 박하고 최소한 6석에서 7석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비례 후보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출구조사대로라면은 비례 4번까지가 저기 당선 유력권이죠. 네. 물론 굉장히 사실은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만은 일단은 4번까지는 안정권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김종대 후보는 이제 2번. 네. 이미 당선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저 표정 관리하느라고 조금 놀리지 마세요. 제가 경선 끝나고 심상정 대표가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후보들 인사하는데 먼 표를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다 뺏어가고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요. 네. 그건 이해 좀 해주세요. 진짜 오늘도 한 번도 안 웃었어요. 예. 네. 끝까지 웃나 보십시오. 이 주제로는 안 웃어요. 나 절대로. 네, 그러니까 더 웃겨요. 자, 지금 보면 한번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 과반 의석을 만약에 못 넘는다고 하면 국회가 어떻게 바뀔까 좀 궁금한데요. 우선 김광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저렇게 결과대로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개표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워낙 지금 이번 출구조사가 변수가 커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사전투표라는 걸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출구조사는 사전투표가 포함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뭐 한 60% 투표율 중에서 15%에서 순창 같은 경우 20%가 지금 사전투표를 하셨거든요. 전국 1위였죠. 예. 그렇죠. 그래서, 20%. 예. 그러면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사전투표 대상자에서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투표한 사람만을 가지고 지금 당선자 예측을 하는 거니까 투표한 사람이 60%라고 치면 네. 15%가 지금 한 26, 7%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퍼센티지로 봤을 투표한 사람의 퍼센티지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제하고 지금 계산이 된 거고 또 지금 출구조사도 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5 지금 이렇게 방송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럼 맥시멈 9%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도권이 진짜 말 그대로 당락이 1, 2%로 갈리는 지역이 워낙 많은데 네. 그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예측조사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내려면 맞든 아니든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확한 숫자를 꼽아줘야죠. 뭐 130석 이래야 되는데 네. 92석에서 120석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도 대량 예측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구조사라는 걸 돈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네, 네.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지금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과반이 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네. 라고 하는 것에는 위안을 삼습니다만 또 이제 형식적으로는 지금 과반이 안 넘었지만 국민의당이 향후의 행보가 말 그대로 이제 야권과의 단일화에 더 집착할 것인지 근데 그동안 여소야대가 되면 항상 여당이 군소정당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맞아요. 예,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히 국민의당이 가능한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정계개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국회가 열리자마자 상임위 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상임위 배정에서 바로 이제 그 의석 수에 따라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무소속 후보라든가 아니면 당선됐으니까 옮겨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건 해야지 의장, 위원장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바로 새누리당을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사실 지금 무소속 당선도 10석에서 12석 정도 나오는데 이게 대충 새누리 무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복당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제 대구에서 유승민 후보 만났을 때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 복당을 원치 않는다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랬더니 딱 이렇게 딱 이래 이러면서 그거는 선거 전 얘기고 선거 결과 보고 그때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선거 전엔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왜냐하면 자당이 했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다 복당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새누리파이가 지금 나온 의석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김광진 의원께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전 투표를 한 연령대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평균 연령보다 아래라고 봅니다. 제가 그 지역구 유세하는데 많이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 그 집안의 그 청년계층에서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들, 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사전 투표했는데 누구 찍었다더라고. 노인들이 그런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야권에 유리한 가점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출구조사, 한국의 지상파 출구조사는 틀리기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맞아요. 예, 요거 끝나고 나면 내일쯤 또 방송 3사 사과 방송 내보내고 이런 거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봐야 되지만은 과거의 출구조사가 틀린 거는 보수 여당이 출구조사보다 많이 가져갔어요. 특히 그 저기 17대, 18대 이럴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김광진 의원이 지적한 그 사전 투표 변수라고 하면은 오히려 야권이 더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조금 변수가 남아 있다고도 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순천이 제일 높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 예. 네. 우리 김광진 의원이 거기서 이제 경합을 했었는데 우리 김종대 당선 예상자가 지금 분석한 대로 그 20%가 젊은 층도 확정자죠 뭐. 확정자죠. 예, 확정자군요. 안 웃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웃고 있어요. 예예. 예.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다 웃는데 안 웃었어요. 아니 너무. 확정자께서 예상한 대로 순천도 사전 투표자가 젊은 층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그 출구조사가 4-5% 차이던데. 사실은 이제 투표율이 높은 건 수도권도 보지만 경합 지역들이 이제 높은 거지 않습니까? 순천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남이 높은 것이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투표를 하지 않아도 정해질 사람이 이제 좀 뻔하지만 전남은 지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경합이 이제 그렇죠. 있으니까 각각의 지지자들이 총 동원되는 것이고 순천은 거기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큰 집단도 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대표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정현 의원 전에 통합진보당의 재산한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민중연합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의 정파가 모두 총동원된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조직 동원율이 좀 높았다.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러니까 뭐 그 젊은 세대가 결집됐다고 볼 수는 없고. 예,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는 그거랑은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진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번에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도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계층별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 저희가 이제 14흘 동안 쭉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본 민심은 이게 인물에 대한 인물 구도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특히 이제 전남, 광주 전남북 지역은 굉장히 그게 많이 표심을 좀 좌우하는 것 같고 수도권은 무조건 심판론인 것 같아요. 수도권은 무조건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고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후보가 좋으면 더불어민주당도 지지해 볼 만하다. 그리고 후보가 좋으면 홍일학 같은 그 무소속 후보도 지지할 만하다. 이런 흐름들이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출구조사 상으로 보면은 수도권,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만 이제 봤을 때 새누리당이 근소하게 앞서는 지역에 약 한 20에서 25석 정도가 지금 야권 분열의 효과로 새누리당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수도권에서는 어떤 그, 저기, 구도에 관한 어떤 고민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반면에 영남이나 호남은 굉장히 정치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영남은 더 그렇다고 봐요. 네. 낮은 투표율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호남 같은 경우도 막판으로 올수록 정치 피로도가 굉장히 가중됐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가 광주에 내려갔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은 구도 자체를 바꾸는 데는 비록 실패했지만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어떤 그 총선에 관한 투표냐 아니면 내년 대선까지 바라보는 전망적 투표를 할 것이냐 이 고민에 호남이 상당히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단 투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데 취약한 계층들이 투표율이 떨어지고 반면에 이것을 사실은 소비할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약간의 청년이나 그 중년층 이하에는 별다른 영향을 안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번 총선 잠정 투표율이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58%입니다. 그러면 지난 19대보다는 낮네요. 네, 19대보다는 높은 수치고요. 19대 때가 54.2%였으니까 높아졌어요. 훨씬 높아졌어요. 훨씬 높아진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남, 전남이 63.7%, 그리고 전북이 62.9%, 세종특별자치시가 63.5% 이렇게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광역시도 61.6%의 높은 그러니까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야권이 그 우세한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것이죠. 네, 서울도 59.8%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좀 빨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 방송 보시고 그 세대별 분석을 해서 빨리 투표율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19대보다 높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이번에 선거를 3일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보자면 사실은 우리의 국민 수준보다는 그렇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더 많이 올 수 있는 계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63.9, 64%의 잠정치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예상치보다는 항상 낮았어요. 그래도 60% 정도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러게요. 이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투표율이 낮았나? 보면 역시 공천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정치 피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천이 좀 제대로 잘 됐으면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 나와서 몰표할 수 있는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워낙 박근혜 정부가 실정이 많았기 때문에 몰려 나와서 일종의 몰표를 던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서 굉장히 뭔가 좀 엇박자를 낸 거 아니냐. 특히 광주가 그렇죠. 광주. 그렇죠. 광주 전남. 광주가 더불어민주당이
예, 이번 선거가 최초군요. 거의가 아니라 진짜 최초군요. 네. 광주가 제1야당을 선택하지 않는 최초의 그런 예, 선거가 됐네요. 선거라고 볼 수 상상하기 힘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그 부분에서 아까 그 장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제대로 했다면, 네. 그다음 미리 준비된 후보를 했다면, 그렇죠. 그리고 광주 사람들이 아 진짜가 나타났네 이렇게 예,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예,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바람과 이게 연결이 됐을 텐데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바람은 뭔가 일어날 듯한데 막상 찍으려 보니까. 어, 기존에 있었던 맞아요. 어,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정들었고 이쪽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날 제가 광주 우리 기자한테 네. 어떤가요? 그랬더니 역대 선거 중에 최초로 광주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은 전에는 그 늘 제1야당에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걸로 당연하니까 이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번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밀어주는데 이게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라든지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이제 둘로 나뉜 거예요. 네. 예, 둘로 나뉘고 그다음에 이것의 의미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뭔가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최초의 경험이기 때문에 네. 나눠진 최초의 경험이기 때문에 말을 잃은 말을 할 수가 잘 없는 말을 잃은 총선이 되버렸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무언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생각이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모아지긴 하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생각. 예, 그 뭔가 이런 게 어떤 누가 개념적인 용어로 딱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술술 입이 풀리고 터지는데 네. 그런데 이 그 직전의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분명히 있고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걸 구체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으로서. 지금 광주가 그런 상태가 있죠. 그리고 또 섬의 광주의 이상징후는 세대 간의 어떤 그 분화였습니다. 사실 5, 60대가 국민의당으로 쏠리는 조짐이 선거 초반에 나왔거든요. 네. 그럴 때만 해도 사실은 2, 30대는 아니었어요. 네. 심지어 40대까지도. 그런데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점차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집단 의식으로 굳어져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비록 말은 안 하지만 의사 표현을 아주 명확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이 과연 5석을 건질 수 있느냐. 저 어렵다고 봐요. 저 출구조사대로라면 지금 3석이거든요. 많게 보면은. 그리고 무소속이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은 거의 국민의당의 석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호남에서 우리는 제1야당을 안 할 수도 있다. 제1야당에게 표를 안 줄 수도 있다. 이 사인을 이번에 이제 강하게 준 건데 이걸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이걸 이제 네. 이해하고 의원님, 이후에 대책을 세워나갈지 그 굉장히 점점 표정이 제일 어두워지고 있는데 김광진 의원님 좀 하실 말씀 아까 오 대표님 말씀하셨던 말 없는 시민들의 모습이 사실은 2년 전에 순천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순천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태로 왔고 그 사람을 당선시켜 놓고도 내가 찍었단 말을 하지 않는 않고 2년을 이제 네. 살았던 건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광주의 민심이, 전남의 민심이 그러면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이냐 혹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가 향후에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판단한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그건 또 다른 측면이라고 봐요. 지금 이 호남 사람들의 심정은 반민주당 정서인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나 공천한다고 우리 찍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야지 국민의당의 지지와 안철수에 대한 신뢰다라고 호남의 민심을 호도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 그렇구나. 면에서 그 우리가 광주에서 만났던 한 지식인 그러니까 문재인과의 대화에 함께 있었던 한 지식인은 그 대화 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왜 광주에게만 전략적 투표라는 혹은 전략적 사고라는 짐을 지우려 하는가. 우리는 광주는 언제까지 또 언제까지 광주에서부터 뭐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한번 니들 스스로 한번 해봐라. 광주에 기대지 말고. 이런 사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군요. 문재인 대표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광주 전남북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니까 야권연대가 사실상 깨진 그 뒤부터는 정당 투표는 까놓고 말해서 그냥 원하는 데 합시다. 뭐 그러니까 그 우리 꼭 찍어달라 얘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만 그 지역구 후보는 우리 당 후보를 찍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전략적 투표에 대해서는 호남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런 호소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전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김홍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아닙니까? 김홍걸의 이번 전남북 전체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 여파는 얼마나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지원 대 김홍걸의 대결 뭐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예, 좀 근데 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전국을 다니면서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라고 했던 요청에서 네. 전남과 호남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수도권은 네. 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싫어하는 1번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네. 투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조건 아하. 자체가 네네. 여기는 1번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3번을 찍는다고 1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뭐 과반을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2번과 3번에서는 전략적 투표라는 게 자유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제가 오면서 김홍걸 위원장하고 연락을 네. 하고 왔는데 네네. 본인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좀 빨리 가셨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어쨌든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 본인에 대해서도 3월까지 3월 말이 되도록 어느 누구도 오라고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빨리 나가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전체적인 중앙당의 우리의 결정들과 전략 전술이 조금 호남 측면과 관련해서 미진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선거는 정해져 있는 건데. 아니 문재인 대표 자체가 네. 전 대표 자체가 우리 그 광주 방문 과정에서 그 얘기를 직접 했잖아요. 김종인 현 대표랑 상의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늦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의를 해서 그래 갑시다라고 같이 합의해서 오느라고 늦은 경우도 있었다.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죠.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많았어요. 말리는 사람이 많았다. 이제 이런 워딩이 있긴 했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13일 총선거라는 게 이게 뭐 갑자기 뭐 일주일 전에 정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년 뒤에 선거가 이제 이미 정해지는 건데 그렇다면 정당은 당연히 그 선거를 앞두고 계획표를 세워서 뭐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는 뭘 하고 언제까지는 누구를 어떻게 해서 전략적으로 뭘 하자 이런 게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은 빼본 선거 때마다 그런 게 이렇게 잘 안 되고. 근데 호남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네. 그래도 너희는 우리 찍어주겠지 이것이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걸 이번 선거에서 이제 증명해버린 건데 아. 결국은 김종인 체제의 가장 특수성 중에 하나가 우리의 고정 지지표, 특히나 뭐 호남의 지지보다는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을 포집하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전략을 이제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지금 결과로 보면 뭐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충청권과 수도권 이쪽에 이제 집중하는 전략 그래서 반문정서나 반노정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에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친노 싫다고 하고 친문 싫다고 하는 사람들 그 역할했던 사람들은 다 탈당해서 나갔는데 왜 우리 지지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다독여 주려고는 아무도 안 오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을 가졌던 거잖아요. 그게 너무 늦었던 거죠. 네, 이 부분에서는 참 보수 언론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던데 바로 이 호남의 현상 또 영남도 일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과거에는 정당이 지역주의를 활용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지역주의가 정당을 활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당이 갑이었고 지역주민들은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이렇게 지역주의를 정당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주의가 정당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잘 되새겨보면 호남의 정서에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좀 말하자면 싹수 있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이런 어떤 시대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영남에서도 규모는 작지만은 일부 유사한 현상이 나온 거니까 이건 한국의 정치 문화에 저는 상당히 중대한 어떤 변화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나가면은 앞으로 호남 정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가열될 겁니다. 오히려 더 대선으로 갈수록
그 지역 정치,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성찰들이 봄물 터지듯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과로로 지금 입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과로로 입원을 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괜찮으시던데? 그 보통 네. 6시에 출구조사 발표할 때 네. 그 그렇습니다. 대표가 아직까지 안 왔었죠. 네. 아, 원유철 원내대표가 아, 대표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아, 그래서 인터뷰도 원유철 대표가 그렇습니다. 되시는군요. 네, 그런 상황인데 뭐 알려진 때는... 네, 원인은 피로 누적을 인한 과로. 그래서 여의도 자택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 때문은 아니겠죠. 선거 결과를 미리 전해 듣고 아주 푹 쉬시라고 해요. 어차피 이거 마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네. 푹 쉬시는 걸로. 네. 네. 자, 근데 아까 장윤선 기자가 이제 했던 질문에 답이 안 나왔는데 예, 김홍걸 통합위원장의 역할이 어땠었나. 근데 아까 문재인 전 대표가 너무 늦게 갔다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제 같은 선상에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선거철을 맞이해서 네. 김홍걸이라는 이제 하나의 정치인이 이제 탄생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지역을 쭉 돌았는데 에, 이것도 그 선거에 임박해서 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 굉장히 좋은 분이구나. 뭐 연설 잘하네. 이런 건 있겠으나 어, 이 단기간의 효과를 갖기는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라는 게 굉장히 이게 뭐 포인트를 막 쌓는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도 김홍걸 통합위원장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지속적인 평상시에 그러니까 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을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평상시에 이걸 하는 게 관리를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네. 건강처럼 네. 그러나 굉장히 그 관리를. 중요한 정치인으로 이번에 등장을 네. 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어, 연설의 내용이라든지 연설의 기법, 그다음에 진정성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분이 아, 김홍걸 위원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그 인상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어, 왜 우리가 옛날에 그 중국에 출장 가보면 네. 아직도 시골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택동 사진 걸어놓고 막 이렇게 절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 몇몇 그 경로당을 제가 함께 동행 취재를 했는데 어, 한 70에서 80대 정도, 80대 정도 되는 노인들은 아직도 우리 선생님 아들 네. 선생님 선상님 아들 오셨다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여전히 이제 그런 정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심 뭐 이런 네. 민주화 운동에 대한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가 있고 또 하나는 어, 김홍걸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버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게 울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인터뷰할 때 굉장히 눈물을 쏟아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어, 못난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신다면 못난 아들이 어, 이제야 좀 재구시를 한다라고 보실 것 같다라면서 이제 울컥울컥했는데 이제 80년 5.18 광주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 네. 본인 고등학생이었는데 어, 아버지가 이제 끌려가서 뭐 석 달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뭐 이제 그러다가 어디인가요? 뭐 어디서 이제 발견되신 보안사였나요? 네. 뭐 어, 그 저 신문을 주고 이제 광주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 격분해 가지고 더 그 얘기할 때도 막 이제 울컥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들이 이를테면은 호남 민심을 결집하는 좀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 명의 지도자, 두 명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홍걸, 김광진. 김광진. 김광진 얘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됐든 또 박원순이 됐든 또 안철수가 됐든 전부 이제 호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선 주자를 좀 갖고 싶은데 네. 그런 정치인이 없는데 이번에 김홍걸, 김광진 뭐 이런 사람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했죠. 네. 아, 김광진 의원은 팟짱이 키웠다. 팟짱이 키웠다? 아, 팟캐스트에 아, 예. 열심히 나왔다. 출연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 출연료 한 푼도 안 줬죠. 그러나 키우는 것으로. 그렇죠. 네. 예. 이제 아마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 출연료를 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본인... 아, 두 분이 역전됐어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김종대 단장님은 저희가 출연료 꼬박꼬박 드렸어요.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안 줘도 됩니까? 이제는 안 줘도 돼. 현역 의원은 안 주죠. 네.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되나요? 드려야 됩니까?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거야? 네, 하여튼 뭐 그냥 꼴리는 대로 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당선자는 그런 워딩을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요즘 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네, 많이 그래요.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과연 그 호남의 그런 정서가 오늘날 우리 정치에서 무엇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더 성실하게 부딪혀 봤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사실은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논리로 갈라져 있거든요. 호남의 어떤 그 지금 5, 60대 정서를 난닝구라고 욕하는 우리 리버럴한 어떤 서울 정서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서울의 그 리버럴한 정서에 더 피해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호남의 어떤 소외된 감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또 세대별로 또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안고 야권이 과연 정권 교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그 걸림돌 하나가 조성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호남에서 거의 뭐 국민의당이 전 의석을 석권했지만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에 훨씬 가까운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반을 못 얻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의당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또 국민의당에도 호남의 대표주자는 그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선 때까지 호남에 주는 딜레마는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네. 도대체 우리에게 호남 정서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리버럴한 정서와 아까 뭐 이제 선상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고전적인 정서가 이렇게 양립해 있을 때 무슨 수로 이걸 통합하느냐는 것이죠. 이것 없이 야권이 앞으로 어떻게 정권 교체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또 재밌는 장면도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 갔는데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었는데 정의당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정의당 모자를 쓰신 분들이 막 오더니 막 사진을 찍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의당인데 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이렇게 환호하느냐 그랬더니 내 마음속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정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정의당 안에 있기는 있어요. 아하. 이제 국민 참여계로 대표되는 그 과거에 이제 친노 그룹들이 있고 이번에 김종인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공천 와중에서 네. 상당한 민주당 지지자가 정의당으로 옮겨온 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하루에 200명씩 입당했다는 게 주로 그때 나타난 현상이죠. 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탈당해서 정의당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하루에 200명씩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때가 이제 정청래, 컷오프, 예. 또 이해찬 이 무렵입니다. 그때 정의당이 가장 빠른 속도로 당원이 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200명이라는 게 물론 저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한국 정치에서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일련의 그 흐름이 있었고 이제 교차 투표론이 그때부터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 공식. 네. 네. 그래서 될 후보 찍어주고 비례는 정의당 준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지금 분명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저 출구조사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이제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전 투표 변수가 저기서 얼마만큼 가점이 되느냐 여부가 하나 남아 있고 두 번째는 뭐 일부 방송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만은. 정의당이 야권 연대론에 대해 가지고 미련을 못 버렸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당이. 예, 이런 부분이 정의당이 스스로의 존재감을 사실은 일부 포기하면서 어떤 내년 대선까지 바라보는 정권 교체 선거 연대라고 하는 그 담론이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이게 과연 정의당한테 긍정적이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너무 착한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대와 또 개방 이런 걸 문재인 대표하고 옛날에 다 됐던 얘기거든요. 근데 김종인 대표로 바뀌었는데도 그 담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정부 2.0 예. 그 노선. 그러니까 달라진 상황에서 김종인 체제는 정의당에 아주 잔인무도하게 그 표적 공천을 해버렸죠. 원내대표, 당대표 지역구에 그래요. 공천을 그냥 다 해버렸죠. 예, 저 통보 없이 그것도 아침에 기습적으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봤을 때 과연 이제 앞으로 또 제기되는 질문은 이렇게 야권이 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년 선거 때 어떠한 연대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일 착각하고 있으신 건 뭐냐 하면은
김종인 대표로 해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는 확장 전략을 썼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확장 전략이 아니에요.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한쪽이 붙는 건데 그건 이동한 겁니다. 이동 전략. 네, 이동한 것이지 그 부피가 커지는 확장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 전략이라는 건 내 집토끼를 확실하게 먹고 네. 그런 가운데서 플러스 산토끼를 먹는 그렇죠. 거를 갖다가 네. 확장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지금 같이 집토끼들한테 그 원성 네. 또 저렇게 호남 떨어져 가고 이러는 걸 다 보면서 경제민주화와 중도적인 어떤 색깔로서 그런 취지로 비례대표 공천도 하고 외연을 넓힌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 지도부의 전략은 틀렸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출구조사가 맞다면 31석에서 43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야권끼리 경쟁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면 국민의당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오히려 중도표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있었던 중도 보수표를 좀 흡수한 그런 결과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가요? 그런 게 일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당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으로 접근하는 당은 새누리당이라고 보는데 새누리 국민의당 연대 이렇게 예 그렇죠. 아니 그거는 두 당이 합쳐서 문제는 의석수가 180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국회 선진화법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숫자 아닙니까? 자 이제 투표가 실제로 됐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실제 투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어제 그러니까 하루 전날 예, 국민의당 관계자가 이제 얘기한 거는 자기네들이 비례를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표는 어디서 오느냐? 자기네들 자체 분석을 해봤더니 7위 예, 더불어민주당 표라는 겁니다. 3위 예, 새누리당 표. 그러니까 야권에서 정당 지지표가 네, 정당 지지표가 야권에서 지금 보면은 저 출구조사 맞다면 네. 더불어민주당을 정당 지지 않은 사람들이 원래는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네네. 네. 국민의당으로 많이 간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국민의당이 출연하지 않았다면 수도권에서는 완전히 압승. 이 총선 자체가 네. 새누리당이 100석 미만이 될 이런 가능성이 있었고 정의당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네요. 그거 상당히 큰 아쉬움이네요. 근데 자 지금 보면 어찌됐든 이제 4개 정당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정의당. 이제 물론 이제 정의당이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본 정당인데 생각보다 항상 피해만 봤어요. 한 번도 더 본 적 없다고. 우리가 간신히 지지를 올려놓으면 구도가 바뀌어서 반토막 네. 나고. 그러게. 이거 벌써 한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예. 여하튼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사당 시스템인데 이번에도 그 교섭단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의당이 그죠? 네, 뭐 교섭단체까지는 네. 어려울 걸로 봅니다. 네, 네. 그때는 어렵고, 그럼 이제 원내 3당 체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계 개편 가능성도 그 거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김광진 의원은 김종대. 아니, 저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정당 체제 개편과 네네. 정계 개편이 동시에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우선시되느냐? 정당 체제 개편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 총선 직전에 보시면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다. 또 뭐 저기 민주당의 혁신안이다. 네. 해가지고 그 정당 내부의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갖고 극심한 혁신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지금 다 성과를 못 거두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결국 현대 정치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핵심 주체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네. 이번에 저기 이런 공천 막장 드라마의 어떤 그 본질은 뭐냐면 정당의 위기입니다. 정당 내부의 시스템의 위기예요. 이것이 선거를 망치는 데까지 쭉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현대적 정당이 무엇이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 내에서 당권 경쟁으로도 표출이 됩니다. 네. 대선 때까지 쭉 가겠죠. 분명히 지금 선거에 대한 공과 책임론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우선 새누리당은 바로 당권 경쟁 들어갈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당의 앞으로 요구되는 리더십이 뭔가 이런 것 같고 극심한 당내 갈등이 예상이 되고 총선 이후에 추가 분열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순서로 기다리는 거는 그럼 정계 개편이냐 이런 부분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죠. 그렇지만 대선 때까지 이제 짝짓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내 그 교섭단체 숫자를 보시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뭘 의결할 때 저기 이 의석이 어떤 만들어내는 구도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따가 좀 어떤 확정된 의석수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실마리를 줄 거라고 봐요. 네. 김광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현역을 4년 해본 사람으로서 그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의원 생활하는 과정까지는 그 정당 내 시스템, 정당 내 민주성 이런 것들에 대한 확립, 그 절차와 제도가 갖춰지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이번에 혁신안으로 그렇게 난리가 나고서 만들어진 그 혁신안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뭐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됐고 비례공천 파동 나고 뭐 하면서도 결국은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논리고 정당 논리인 거예요. 정의당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1, 2, 3당에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게 정의당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성공해서 성공해서 다섯 석밖에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1, 2, 3당이 된 사람들은 다 그게 시스템이나 매뉴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당권을 잡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당권이라도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순진한 논리인 거고 내가 진짜 힘을 잡아서 다 쳐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실제 당권도 잡고 공천도 하고 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인데 저희 당만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150석이 안 되면 김무성 대표도 완전히 자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문제겠지만 저희도 문재인 대표의 호남 약속 지금 이제 이게 있어서 그 워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이제 나올 것이고 또 김종인 대표가 약속했던 지금 107석이 본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변수가 또 있을 것이고 저희가 전당대회가 이제 비대위 체제니까 바로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을 전당대회를 언제 할 거냐 그리고 혹은 총선의 결과가 승리니까 김종인 대표를 그냥 추인하는 형식으로 갈 거냐 선출할 거냐 이것의 논쟁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혁신안에 따르면 저희는 최고위원을 뽑지 않는 걸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혁신안이 당대표만 뽑고 나머지는 일반 각급 위원장들 뭐 청년위원장 뭐 이런 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됐는데 지금 다 당헌 당규를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최고위원을 뽑는 형식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도 당권의 향배가 이제 엄청나게 갈리겠죠. 그래서 그 고민이 있고 이제 바로 연이어서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 대선 주자가 누구로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당내의 이합집산 그리고 그 외부 세력과의 이합집산이 엄청나게 이제 커질 것 같아요. 또 유승민 대표가 바로 대권에 도전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도 실제 저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유승민이 대권 해본다고 해? 그러면 나도 좀 움직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움직인다는 게 어디로? 유승민 쪽으로? 유승민 쪽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유승민 정도면 될 만한 사람인데 사실 저희 당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자기가 만년 자기는 평생 2번만 찍었는데 만약에 내년 대선에 유승민이 나오면 유승민 찍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원들끼리도 그런 의원들 안에 그런 생각들이 다들 있죠. 왜냐하면 의원들도 어쨌든 집권하는 사람에게 같이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거는 국민의당이겠죠. 국민의당은 실제 자생적으로 대통령 정당의 목표가 정권을 창출하는 건데 자생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 정당이고 당대표고 국회의원이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김무성을 어떻게 볼 것이고 그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워서 이 판을 정리하고 싶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크게 달려있겠죠. 정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게 정리가 뭐 금방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집권 기간이 2년이 조금 안 남았는데 원래 이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던 의도는 뭐였냐? 어떤 그 진영을 잘 갖춘 친박으로 해서 이 정권의 국정 후반기를 갖다가
본인의 의지대로 좀 잘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좀 변화된 권력 구조를 원했는데 그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는 지금 아주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 거거든요. 대통령 거의 재난에 가까울 정도. 과반이 무너졌고. 네. 그다음에 대구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라는 네. 대구의 심장이 뚫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박계가 대거 진출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산 경남 지역도 뚫렸어요. 그러니까 19대 때는 한석도 허락을 안 했는데 부산 경남 문재인, TK. 조경태. 그렇죠. 이렇게 문재인 조경태 둘 빼고는 없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뚫리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박근혜 레임덕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레임덕은 시작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미 시작됐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사실은 지난 공천 과정에서 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유승민 의원의 저항이라든지 네. 김무성 대표의 저항 이게 그 과정에서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되고 그렇죠. 이번 결과를 통해서 이제 더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면서 댓글로 서로 이제 의견도 주고받고 말씀하고 계신데 대체적으로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광주, 호남, 이 전남 이 지역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많이들 좀 화가 나신 분들 계시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하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 참 안타까운 그런 댓글도 뭐 예견된, 많이 예견된 결과였어요. 예견된 결과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광주가 8석이잖아요. 그래서 8대 0이냐 아니면 1대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으로 7대 1로 바꾸느냐 이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출구조사상으로는 8대 0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권은희, 이용섭 네. 이 표차가 오차범위 내 아주 출구조사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제 호남 특히 광주의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또 심판론, 야당 내부에서도 심판론, 책임론 막 이런 게 일 텐데요. 그런 건 좀 누구에게 귀착될 거라고 보세요? 김종인 대표일까요? 문재인 대표일까요?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네. 공천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이제 광주 사람들이 묻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죠. 호남이라고 하면 사실은 네. 광주, 전남, 전북 28석을 말해야 되는데 전북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기 좀 논외로 보는 거니까 광주, 전남만을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광주는 기본적으로 공천 파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워낙 너무 닥쳐서 얼굴 없는 사람들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현역을 상대로 싸우는데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컸기 때문에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 높았는데 막판에 문재인 대표가 내려가셔서 우체국 앞 연설에서 이제 본인이 그것을 이제 떠안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들이 볼 것이냐, 종편을 비롯해서 언론이 이제 얘기할 거냐라고 하는 걸 좀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광주의 선대위원장을 지금 김홍걸 위원장이 맡아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까지는 누가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까지는. 근데 막판에 문재인이 정치적인 워딩으로 본인이 그걸 걸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지도부에서 책임을 지우려면 권한을 넘겨준 다음에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사실은 공천에 있어서도 그렇고 활동의 폭이나 시기의 문제도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문재인에게 그것을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언론 환경이 그것을 문재인으로 몰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은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컨대 광주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전패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 바람은 효과가 없었다. 이제 그동안 침묵하던 조중동이 이제 세게 드라이브를 내일 아침부터 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약속한 대로 정계 은퇴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국면에서 국민들은 어떤 저항을 할 건지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근데 현역 의원 이제 20대 국회에서 새로 구성된 현역 의원들은 어느 정도나 이런 외풍을 버텨줄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김광진 의원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이나 뭐 국민의 바람, 호남 내부에서의 사실은 이제 어쨌든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워딩으로 많이 발목은 잡힐 거예요.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날도 제가 말씀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예. 저 워딩이 걱정스럽고 그래. 염려된다. 예. 라고 발목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예. 그랬더니 그 워딩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그날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막상 닥치면 예. 그 워딩을 그렇게 해석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근데 저희 같은 참 언론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또 조중동 종편은 또 이제 거니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 근데 예. 그날 충장로에서의 연설을 정확히 보면 선거 끝나자마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출마하지 않습니다. 전당대회에. 네.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광주가 내 손을 잡지 않으면 제가 대통령에 출마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 그 다음에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논쟁의 여지가 광주가 문재인을 버리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대선 주자로서의 문재인의 지지율 조사 이걸 이제 광주에서 봐봤을 때 네. 이것을 말하는 거라면 사실 지금도 호남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제 총선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유지될 건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근데 그것을 대선주자 문재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총선 결과로서만 판단을 한다면 좀 어려운 국면이죠. 그리고 워낙 어려운 싸움에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이 간다고 뭐 4대 4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조금 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많이 주시면 좋겠고 또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것이 대선주자 문재인에게 지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변하면서 출마할 사람이 누가 나올 것이냐 또 뭐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겠죠. 또 호남 방문 과정 특히 광주에서 기자들이 이제 충장료 발언 이후에 네. 예,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바로 예, 총선 결과가 어디까지 나오면 이게 지지하지 않는 걸로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즉답을 피하셨어요. 피하셨는데 워딩 그 자체는 광주가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고 네. 총선 결과라는 게 연계시키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이게 총선 결과라는 게 이제 정치적 의미가 있겠죠. 그다음에 단순히 뭐 8대 0이냐 7대 1이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가졌는가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차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광주의 그 지식인들이나 그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을 환영한 사람들은 네. 이게 완전 역전되는 걸 기대했다기보다는 국민의당으로 막 너무 쏠려가는데 좀 바리케이드를 그렇죠. 쳤으면 좋겠다. 바리케이드 전략.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 문재인 전 대표가 몸을 던져서 어쩌다 무리한 승부수를 던져서 바리케이드를 쳤는데 예, 다녀가신 다음에 이제 반응들은 아 바리케이드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됐거든요. 많이들 모든 사람들이 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도권과 다른데에 이걸 긴장시켜서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한테 정권 심판론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당 지도부가 초반에 좀 이런 문재인이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고 그리고 또 전체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는 후보기 때문에 당이 얼마든지 좀 이렇게 상품으로 잘 만들어서 포장해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막 이래서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하도록 해서 좀 이렇게 웰메이드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막 띄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전략을 전혀 안 하고 심지어 어딜 가도 문재인 전 대표의 일정을 확인할 수 없어가지고 막 그 당일날 허겁지겁 저희가 일정을 받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올 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선거에 이기기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을 써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보세요. 그렇게 싸우더라도 김무성 대표하고 최경환 대표가 둘이 선수조 이렇게 그러니까요. 안고 하는 사진을 무대에 올라가 찍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선거를 저도 이제 덕헌 유세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 이제 전국을 네.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희가 94군데 선거구를 갔더라고요. 해보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예. 가능한 거요. 예, 근데 그만큼 부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선거에서도 사실은 지금 저희 당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얼굴들이 지금 다 없어요. 그렇죠. 간판들이. 간판 스타들이 예. 맞아요. 신경민 의원은 자기 지역구에 이제 묶여 있어서 못 움직이고 박영선 대표는 또 찬성과 반대가 갈리는 상황이 돼 버렸고 뭐 당 대표도 사실은
크게 선호하는 그 지역이 없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맨날 이제 덧컷 와주라 이제 어. 이게 이제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문제인 만한 우리가 카드가 없는 건데 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심지어는 뭐 그 시간에 해외에 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까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당 내부에서요? 예, 근데 아. 이게 과연 맞는 전략인지. 어떤 후보는 3보 1배, 108배 하면서 그 광주에선 또 이상해. 네. 근데 만났어요. 아. 그 저기 아니, 5월 어머니회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딱 앉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예. 문제는 또 그러고. 그러니까 거의 그 양반 어떻게 될지 난 궁금해 진짜 이번에. 그러니까 광주 민심은 두 가지를 일단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어쨌든 조직 싸움이 크기 때문에 네. 지역구 당선은 좀 어렵더라도 비례도 광주에서 호남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양분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례 표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광주 하면은 광주 중에서 후보 중에 이제 문재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양향자하고 이용빈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을 네. 영입해 온 거기 때문에 그 둘의 갭차가 이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자라생은 천정배 장관과 양향자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한 4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느냐, 이용빈도 김동철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까지 좁혀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호남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네. 문재인 효과이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 득표, 네. 득표력이 예, 예, 얼마나 예. 있나, 예. 아, 그게 관전 포인트다. 이걸 보고도 당 내부에서 네. 이제 격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친문재인 세력 같은 경우는 이번 호남 방문이 바리케이트 역할을 했다. 아, 그리고 수도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아, 그 봐라.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까지도 악화시킨 경우가 됐다. 이렇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는 선거전 개시 전에 문재인 대표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을 했었고 늘 그쪽에다가 전달했거든요. 특히 광주에 나타나면 안 된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아, 이런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케이트 역할을 했느냐, 더 악화시켰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 수가 있죠. 되면 이제. 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오 대표 진단하신 네. 그 여론이 고스란히 조중동 종편에 그렇습니다. 전이가 돼서 네. 투영이 돼서 내일 아침 조간에 그게 이제 크게 네. 보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광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렇다면은 문재인의 발목을 붙잡고 나타나지 않게 했으면 그럼 또 다른 완전히 상징적인 전체 판을 좀 흔들만한 열기를 현장의 열기를 가져올 만한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게 김종인 대표로는 그게 부족했어요. 막판에 가니까 기자들이 이걸 이제 안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현장에. 기자의 수로 된다면 25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같은 유세 현장에 나타나면 25명의 볼펜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한마디 한마디를 치고 있고 김종인 대표가 3일 후에 그 자리에 딱 나타났거든요. 똑같은 자리에. 한 명도 없었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저만 있었죠. 저는 주저앉지 않고 섰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단독 기자. 저요? 아 근데 제가 그렇게 지금 네.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제가 이야 이 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상징을 잘 못 활용하나 이랬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출구조사가 맞다면 이 추세가 맞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 빈곤, 빈약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어쨌든 제1야당이 못 믿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이 선거의 핵심은 박근혜 정권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거를 자각한 수도권 민심의 거대한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새누리당이 자멸한 선거라고 봐요. 그래요. 이번 선거 완전히 자멸한 선거입니다. 사실 구도나 여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해진 것은 역시 그
상대방 개파를 찍어내는 공천의 초기 과정. 예, 아주 잔혹했거든요. 이게 유승민 대표를 찍어내던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어졌고. 네. 그래서 상대 개파 찍어내기. 그다음에 돌려막기. 여기서 떨어진 사람을 저쪽에 갖다 돌려막고. 그러면서 친박끼리 이렇게 나눠먹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의 어떤 돌려막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무언가 그 과정에 어떤 절차적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극기하는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에 새누리당의 강점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줬던 감정은 뭔가 그래도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그래도 제대로 조금 볼만한 정책 내놓고 그것이 설령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어떤 그 약간의 정권이 하나의 어떤 그 야권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둬가지고 나름 그래도 지금까지 보수가 선거란 선거는 다 이겨왔던 겁니다. 지난 네 번의 선거를. 그런데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니까 와르르 이제 무너지면서 그런 어떤 여당의 프리미엄들이 빠르게 잠식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걸 봐도 이번에 선거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안보 선거로 몰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예, 후보자 등록하는 첫날 정군의 비상 경계령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NSC 상임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GPS 공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극기야 탈북자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뭐 막는다고 탈북자 뭐 하고 막 여의도에도 군인들이 왔다 가고 뭐 헬기가 떠다니고 이랬는데 수험생 한 명한테 뚫렸잖아요. 그것도 테러 대비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 그 테러 대비한다고 3중, 4중 그때 증강된 경비하고 있었는데 네. 웃기게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판이야 이게. 뭘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안보 쪽으로 수없이 판을 대통령이 깔았는데 그런데 무능한 여당이 이걸 주워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때 막 북한의 그 위기도 고조되고 할 때 아 이렇게 많은 콘텐츠 대줬으면 좀 받아먹을 줄은 알아야 되는데 받아먹을 놈이 없는 거예요 새누리당에. 이게 저기 뭐냐 막 저기 옥새 싸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됐고 이런 분위기죠 새누리당 네. 내부로. 아이고 국민들이 이제는 네. 부품으로 뭔가를 네. 하는 것에 다 알아요. 네. 네. 그걸 느낄 만한 네. 수준은 넘어섰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무슨 식당 종업원 집단 그 네. 탈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왔던 기사예요. 4월 초에. 그러니까 옛날 기사를 재탕삼탕 해가지고 또 청와대 그리고 또 한겨레가 단독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주도로 발표를 했다. 통일부에서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통 의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김광진 의원께서는 그게 무슨 선거에 영향이 있겠냐 그러니까 항상 민주당은 그 얘기하면서 북풍의 피해를 또 받아온 당사자예요. 제가 그게 제일 아이러니예요. 이제 북풍 효과 없다 그랬는데 강정마을로 총선 훌러덩 뒤집혀. 이젠 진짜 북풍 없다 그랬는데 NLL로 또 대선 뒤집혀.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끝났는가 했더니 대화록 뭐 나오고 뭐 하더니 대화록 그 뭐 저기 정상회담 대화록 또 소재가 어디냐 이거 해가지고 또 피해를 입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북풍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북풍에 피해를 입는 정당이에요 원래 여기가. 그런데 이 정부는 북풍이 그렇게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아니라면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미안하지만 자제력이 없어요. 자꾸 기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을 때는 안보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고 할 말 없으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꼭 효과를 본다 안 본다 보다도 일단은 끄집어들고 목소리 높이기 좋은 의제인 건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막판에 가가지고 그 나오는 그 워딩들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설퍼서 안 통했던 거지 의도 자체는 그런 게 좋다는데 이게 일종의 마약 같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당은 끊임없이 안보.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뭐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진년 테러방지법 이전 그리고 그 훨씬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런 북풍 안보 이슈로 왔던 것이죠. 2, 3월 내내 네. 선거 막판까지도 그렇게 핸들링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것은 크게 미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문풍, 문재인 돌풍 역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호남에 가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결국에는 수도권 압승 그리고 호남의 득표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댓글 봐도 네. 문재인 대표가 수도권 살렸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수도권의 호남표가 상당히 결집해서 이른바 집도끼가 몰려들어서 몰표를 했다면 그것은 결국 문재인의 호남 방문이 큰 표심을 흔들었다. 이렇게 전략적 투표를 보인 면도 있잖아요. 네. 수도권에서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출구조사가 맞다면 말이죠. 네네. 이제 초반 개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새누리당이 그 큰 절을 했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네. 사과의 제를 사과의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죄를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크게 다뤄주고 사죄 엄청 그리고 바로 또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했더니 3-4일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읍소 전략 먹힌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 했어요. 야, 새누리당은 참 쉽다. 세상일을 참 쉽게 풀어가는구나. 다 도와줘.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절하고 엎드려서 하면은 금방 3-4일 만에 이게 다 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만약에 출구조사대로 맞고 새누리당이 과반을 못하고 참패를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런 것도 안 된다. 아까 김종대 의원이 북풍 안 통한다 그랬는데 이게 얄팍한 수라는 걸 다 알죠. 이제 특히 수도권에서. 네네.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부산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양명모 후보 같은 경우는 홍일학 후보하고 붙고 있는데 막판에 삭발을 했어요. 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뭐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성이죠. 김문수. 엎드렸잖아요. 멍석 깔고 멍석 깔고 계속 절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에 그런 게 돌았죠. 후보인가 거린인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돌았는데 하여튼 이 김문수 후보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당신 말이야 그 수도권 규제 완화 얘기해서 그 지역 지방 균형 발전에 반대했던 사람이 왜 느닷없이 고향 와가지고 표 달라고 난리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자면 유권자들이 자존심을 건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호남하고 비슷한. 호남하고 비슷한 정서죠. 지역의 재발견이 그렇죠. 이제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거기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선거 공간에서 표출되는 어떤 시대 정신이랄까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과연 지역의 문제냐는 겁니다. 원래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대선 경제 민주화와 복지였습니다. 또 99%의 어떤 경제를 1%의 특권이 어떤 잠식하는 거 지금 뭐 청년 실업률 지금 사상 최고죠. 거기에다가 지금 저 국민 월급이 지금 평균 임금이 223만 원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 각종 거시지 경제 지표 중에 지금 최악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몽땅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거가 완전히 공천과 구도 싸움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가가. 그래요, 맞아요. 예, 이런 선거를 제가 언제 또 봤는가? 아마 87년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그때 뭐 다 하는 저 뭐 그때도 야권 단일화니 하냐만 하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정치에서 핵심 의제로 보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이 지역주의 문제가. 그래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지금 나타난 선거의 결과를 과연 우리 한국 정치는 어떻게 흡수해야 될지 굉장히 좀 이제 그 대목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재발견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지역에 뭐를 재발견하는 것이냐. 이 지역의 민심이 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 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구 같은 경우, 또 부산 같은 경우, 새누리당 하면 된다, 여기는. 그러면서 위에서 그냥 내리꽂는. 그렇죠. 이쪽도 제일 야당을 광주는 무조건 따라갈 것이다. 이런 무조건. 거. 무조건. 이 과정에 이제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의 재발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용트림 속에서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냐, 어떻게 유권자와 이 의원이 만나야 되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렇죠. 근본적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던지고 제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와 야 1번당, 2번당이 그 정치를 혁신한다고 했던 주된 어떤 의제는 물갈이였습니다. 물갈이. 근데 물갈이가 이게
지금 17대 물갈이 40% 되고 그 다음에 18대 또 그 정도 되고 저기 초선 비율이 이렇게 전 세계에 높은 국회가 한국 말고 어디 있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전라북도가 몇 석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석이죠. 네. 그 전원이 초선이죠. 전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라북도에서는 왜 지역 발전이 안 되느냐 보면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의 혁신, 정당의 어떤 체질과 구조를 다시 갖는 거를 왜 물갈이에만 자꾸 보내는 거예요? 갈고 갈아서 이제 가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완전히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의원들을 그냥 맷돌에 넣고 갈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뭉쳐지지도 않아요. 이거를 정당은 여태까지 다 혁신이라고 해왔던 겁니다.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영남이건 호남이건 다 지역에서 역풍을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건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의 물갈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정당이라는 게 어떤 물갈이 잘하고 시스템 잘 돌아가는 물갈이를 위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걸 정당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맞느냐는 겁니까? 그게 민주주의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한국 정치는 이미 초선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책임 정치 쪽으로 옮겨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하. 잘한 사람은 계속 잘하게. 그러나 못했으면은 심판할 수 있는 이게 민주적 기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원칙과 상식이 좀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는 그냥 맨날 권력 투쟁의 희생물로서 산물로서 나오는 그 허구적인 물갈이론을 한번 다시 재검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짜 민주 헌정치라는 것의 기반은 책임 정치다. 그 책임이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정무적 고려로 뭐 이해찬 의원을 뭐 지켰다. 그러고 근데 그것도 정무적 고려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아 근거가 없으니까 정무적 고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여기서 어떤 책임 정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영남에서도 새누리당이 같은 수법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어떤 그 국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책임을 덕목으로 내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걸 다 개념을 좀 조정해 줘야 되겠다고.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이제 민주주의도 뭐 하나의 변수이고 시민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막상 출마해 보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이제 첫 번째는 뭐 해방 세대나 6.25 세대나 이 산업화 세대들이 이제 많이들 그 많은 층이 이제 끝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세대들이 유권자가 이제 늘어나는 것도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큰 변수고요. 두 번째는 정치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까지는 정치 권력을 잘 바꾸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유권자들은 정치를 바꿔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회의원을 사실은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보다는 국가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제는 내 지역 발전 잘 시켜줄 사람이 누구야? 그게 정당이 누구든지 간에 이제 이 고민이 커져요. 각각의 지역이. 그래서 뭐 호남에서도 여야가 같이 하면 더 낫겠네. 뭐 대구 경북도 지역의 예산 따오려면 여야 같이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게 지역 감정 타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요구라기보다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저 사람 20년간 했는데 발전 안 됐으면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지. 그게 새누리당 과반 독점을 깨고 말고의 이 논쟁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충실하게 일 잘해줬어. 그 비례대표로 있을 때도 잘했고 아니면은 그 원외 지구당으로 있을 때도 지 의전만 받는 현역 의원들보다 지역 살림 잘 챙겨주고 민원 해결 잘해주고 충실하게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평가받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자체장도 지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의 국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 그대로 어느 후보가 당의 이름이 아니라 내 지역 발전, 이 지역에 도움되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재발견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상당히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르게 묻지마 투표 이제 이런 거 없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무조건 새누리당, 우리 동네 무조건 그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됐고
그 전략적 투표라는 것의 그런 판단의 기저가 어디에서 발동된 거냐라고 보면 저는 팟캐스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랬어요? 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팟짱 잘 듣고 있다가 아니라 그 여러 종류의 팟캐스트를 다 들으시는 들어요. 다 들어요. 네,요즘은 다 듣습니다. 뭐 출연자를 보고 쫓아다니면서 다 들어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동안 사실 이제 아주 편향된 언론 권력, 이를테면 조중동 종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계층도 있지만 그것도 보면서 동시에 팟캐스트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젊은 층한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닐까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14일 동안 전국을 다니 면서 뭐 팟짱 잘 듣고 있다고 인사받는 계층이 젊은 층뿐만 아니라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 계층에게 고르게 어떤 유권자들이 정치의식이 있는 그리고 정치의식을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들이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됐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팟캐스트의 본질은 저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된 노동자 계층들이 팟캐스트를 많이 듣느냐? 별로 안 들어요. 아니요. 제가 이번에 기아자동차 갔는데 낮아요. 많던데요. 아니 그래도 낮습니다. 확실히 강남좌파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강남정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그 보수 종편, 보수 언론에 대항하는 새로운 이제 대안 언론이 된 거죠. 그렇죠. 이 팟캐스트 시장이.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마이 TV로 오장바에 간다 해보니까 정말 진보 종편이라고 얘기할 만하다. 이런 얘기 이제 듣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제 서서히 개표가 막 이제 진행이 되네요. 곳곳에서 부산 지역에서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의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정의당의 비례대표 당선 확정자? 아직 개표가 안 됐으니까 확정이라 비례대표 늦게 까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자 아니 확정 될 것 같은 자 이런 식이 어떨까 싶어요. 다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의제가 실종된 구도만 있고 의제가 실종된 이런 선거였지 않나 그랬는데 사실 의제를 내세웠죠. 제1야당이 문제는 경제야 하면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유세 현장에 몇 차례 가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경제민주화의 일반론을 뛰어넘어서 야, 막 대중을 열광시키는 그래 그게 있어야 돼. 그거 하면 내가 표를 줄 거야. 하는 이게 딱 잡히지가 않더군요. 그러니까 없죠. 일반적으로 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됩니다라든지 지금 청년 실업률 많은데 대기업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든지 갑, 을 관계 재조정 이런 얘기를 하지 상징적으로 잡아주는 이게 없었단 말이죠. 없었어요. 그런데 제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걸 이제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정의당일 것 같은데 아까 이 표심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제3당이 확실시 되고요. 정의당은 상당히 오래된 전통의 진보 정당인데 이번에도 안타깝게 지금 이런 걸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진보 정당은 왜 이렇게 점점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했을까요? 예컨대 제 바람은 국민의당 자리에 저 정도의 의석 자리에 정의당이라든가 녹색당이라든가 이렇게 좀 제대로 돼야지 이게 좀 더 그 역동적인 대한민국 정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당위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전에 정책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냥 재벌을 혼좀 내주자는 정도의 정책이었어요. 근본적인 변화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대기업에 쌓여있는 초과 이 그 사내 유보금이 760조인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성과 공유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성과를 판단하는 게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면피성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벌을 좀 군기 좀 잡겠다. 이게 김종인 대표의 의지였습니다. 거기서 딱 멈춘 것이죠. 그러다가 광주 가서는 삼성전자를 끌어오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된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이야 뭐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구조와 체질을 이 상태로 굳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을 향해서는 시혜성 뿌려지는 이런 어떤 그 저기 사탕 발림 정책이 다였어요. 네. 고로 두 정책이 다 함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여기서 없어졌어요. 구호는 남아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역시 그 중에서 제일 꼼꼼하게 정책을 내놓은 건 정의당이 맞거든요. 실제로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한 것도 또 저희예요. 6개월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왜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 저기 강점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네. 구도 싸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방송 토론도 원래 세 번이 예정돼 있던 게 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아, 네. 아니 TV 토론을 이렇게 안 하는 저기 중앙의 정당 정책 토론회가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그냥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그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 저도 그 지상파 나갔습니다만은. 저기 1번당, 2당, 2번당 그때야 뭐 2번당에선 좋으신 분이 나왔지만 저 새누리당은 저분이 왜 나왔는가 난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토론 때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선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 이랬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지상파 심야 토론 때는 더 심해져가지고 비례대표 후보가 나오셨는데 아예 시간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자기 당 공약을 자기가 몰라. 그래가지고 저기 새누리당 후보들 그 지역에 그 지역 방송 후보자들 토론에 과태료 400만 원씩 내고 그래, 무더기로 토론 거네. 빠지는 거 보십시오. 네. 아주 개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구도 싸움의 희생자는 유권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이 진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마련해놓은 어떤 강점 자체도 이게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많은 어떤 군소정당으로 해가지고 진보정당의 목소리는 유난히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그것을 따지는 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심판해야 된다. 경제 실정했다. 네. 이제 집권 전반기 이제 여기서 심판해야 된다. 그 심판의 논리가 전부 뭡니까? 민생하고 복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고. 그런데 막상 이거를 선거 때 안 가지고 가고 집에다가 저기 그거 놔두고 학교를 학교에 그거 숙제한 거 다 빼놓고 학교를 가버리니 그거 학교에 가니까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야 이번에는 또 그러면 황당한 사태가 열려가지고 우리 같이 예쁘고 착한 정당이 연락에 숙제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고 갔더니 숙제 검사를 안 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 잠깐만요. 이 착한당 후보는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시간이 곧 가셔야 될 시간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광진 의원님. 아니 그래서 그 얘기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아니,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다 했어요. 예, 다 하셨어요. 예. 김광진 의원 바로 또 원래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8시였는데 저희가 좀 길게 했습니다. 다른 방송 어디로 가십니까? 뭐 저희 당에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 그게 있어서 진짜가 나타났다 그거, 하러 가셔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개표 방송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이어질 방송인데요. 어찌됐든 그 두 분 국방위에서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아쉽게 됐고 그 서로 교통하시면서 많이 뭐 그 인수인계를 좀 하시죠 뭐. 아니 인수인계는 같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제가 원외 있고 김광진 의원 안에 계실 때 제가 또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저기 더불어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더불어 민주당은 더불어 안 해. 그런데 우리는 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해서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